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1월 23일 시사정담 시작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와 총괄선대위원장으로 내정된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이 선대위 구성에 대한 이견으로 갈라설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김종인의 몽리, 무슨 속사정이 있는지 김정기 동국대 석좌 교수님과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 교수님, 네. 지난 주말을 통해서, 그러니까 20, 21일, 김종인, 김한길, 이런 분들과 윤석열 후보가 연쇄 접촉을 하면서 그렇죠. 선대위 구성이 원만하게 네. 마무리되는 걸로 이렇게 알려졌는데, 또 그렇게 발표를 예, 했죠. 발표했습니다. 이황수 수석 대변인이. 네. 그런데 22일 최고위원회에 김종인 전 위원장은 총괄선대위원장에 뭐 하루 이틀 생각할 기회를 달라고 해서 그렇게 하겠다고 하면서 김병준 상임위원장과 이준석 대표 상임위원장 선출한 것만 의결을 네, 했어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어제 이후 네. 김종인 전 위원장이 아예 뭐 선대에 참여를 거부하는 쪽으로 이렇게 알려지면서 도대체 윤석열과 김종인 간에 왜 이렇게 갑자기 틀어졌느냐. 여기에 대한 궁금증이 네, 너무 많은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네, 그 11월 20일 토요일이죠. 1시 30분에 그 광화문에 있는 김종인 대표 연구소에서 3자 미팅을 한것 같습니다. 김종인 전 대표하고 김병준 그렇죠. 전 비대위원장하고 윤석열 후보 만나서 큰 틀에서 합의를 했다. 총괄은 김종인, 상임은 김병준, 당연직인 이준석 해가지고 이제 발표까지 했잖아요. 다 했죠. 네, 발표까지 했는데 그 11월 21일 날 밤에 그 임태희 전 대통령 실장을 통해서 김종인 대표가 윤 후보 측에 의중을 전달을 했습니다. 그렇게 지금 일요일 알려져 밤 있습니다. 상황입니다. 요새는 임태희 전 MB 정권 때죠. 그렇죠. 대통령 비서실장이 김종인 전 위원장의 비서실장 역할 비슷했던 것을 하는 것 같아요. 지금 이제 이준석 당대표가 이제 당연직으로 상임 그 위원장으로 들어갔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옛날에 대리인 역할을 그 꼬마 이준석이 했는데 이제 제대로 된 어른 그 임태희 전 대통령 실장이 대리인 역할을 하는 것 같습니다. 흐름을 그러니까, 보니까. 네. 왜 임태희 실장한테 그 전날에 합의를 네. 뒤엎고 그렇게 얘기를 했을까요? 그런 게 궁금하잖아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그 11월 20일 날은 분명히 합의를 했는데 하루 만에 생각이 바뀐 거잖아요. 그래가지고 그 다음날 저녁에 임태희 실장을 특사로 보내서 그렇게 해서 그게 아니다. 의중을 이제 전달을 왜 이제 바뀌었느냐가 지금 문제 아니에요? 그렇죠. 이제 그게 문제죠. 뭐 하루 이상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까 이게 아닌 것 같았던 모양이죠. 이게 이제 선대위 꾸리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참 많이 나왔었는데요. 이제 원래 여의도에 흐르는 정설입니다. 김종인 대표가 일을 할 때는 이준석 대표 이야기대로 반드시 선결 요건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항상 요구를 한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네 가지가 첫 번째가 선대위 구성에 대해서 정권을 달라. 두 번째는 선대위 자금 집행권을 달라. 세 번째는 보궐선거 공천권 다섯 곳 있죠. 예, 내년 저 같이 진행되는 국회의원 보궐선거 다섯 군데 공천권을 달라. 그리고 당선 후에 인수위 있죠. 인수위를 구성함에 있어서 그 우선 협의권을 달라. 이것이 여의도에 떠도는 정설인데요. 그러면 다 달라는 얘기 예, 다 아닙니까? 달라는 거죠. 이게 말이 그러니까 됩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김종인 대표는 그 군으로 치면 합참 의장이고 윤석열 후보가 군 통수권자잖아요. 통수권자죠. 통수권을 달라는 거거든요. 김종인 전 위원장은 네. 총괄위원장이든 뭐든 맞습니다. 윤석열 후보의
참모 중에서 제일 수석이에요. 보조적인 역할입니다. 예, 아무리 그렇죠. 잘 쳐도 수석이에요. 예. 그래서 이 네 가지를 놓고 보면은 선대위 구성 정권이 이제 지금까지 협상을 하면서 뭐 주고받기를 많이 했을 텐데 요게 이제 본인이 원하는 대로 안 됐던 게 두 개가 있었거든요. 하나는 임태희 전 대통령 실장을 총괄 선대본부장으로 원했는데 총괄 선대본부장 제도를 캠프에서 이제 없애는 걸로 하고 요즘 나오는 뭐. 거는 총괄 상황실장 이야기가 뭐 지금 중요한 나오고요. 자리니까요. 예, 차선으로 뭐 무리는 없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제 또 한 가지는 장제원 의원을 비서실장 후보로 이제 장제원 의원이 비서실장 후보로 떠오르니까 우리 김종인 대표 입장에서는 완전히 격노했던 거죠. 두 사람 사이가 구원이 잘 알려진 대로 완전히 저 원수지간이거든요. 아니 그러니까 하나는 네. 원톱 체제 아닙니까? 네. 그런데 지금 언론이나 이런 데서는 삼김 체제다, 신삼김 체제다, 네네. 삼각편대다 이렇게 하니까 내가 삼각편대야? 삼김의 원 오브 뎀이야? 이렇게 생각한 거가 하나가 있을 테고 그런 거 있죠. 또 하나는 자기가 일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네네. 그 문고리들을 채워달라고 한 거 아닙니까? 문고리 맞습니다. 3인방이다 어찌다. 그 그렇습니다. 대표적인 사람이자 장제원. 장제원이죠. 예. 그런데 그날 발표 때는 김종인 위원장이 김병준, 김한길 두 사람의 합류를 승인을 했다. 합의를 했다. 네네. 이렇게 됐었던 거 아닙니까? 그렇죠. 물론 뭐 장제원 의원은 비서실장 후보로 올라있지만 뭐 최종적으로 비서실장이 된 것도 네, 아니지만 네. 어쨌든 그런 부분은 그렇다 하더라도 제 생각에는 원래 토요일 날은 합의를 봤잖아요. 네. 그런데 이제 언론에 금방 대표님 말씀하신 대로 삼각편대 상김 선대위로 이렇게 워디 프레이징이 되니까 순간적으로 거기에 격노를 한 것 같아요. 어디까지나 1인 총괄 체제에 1인 총괄위원장 아래에 두 명의 상임위원장이 있고 여러 명의 공동위원장으로 해서 수직적 구조거든요. 예. 수평적 구조가 아니고 그래서 본인이 맡았는데 언론에 회자되는 거는 삼각편대하고 3인 선대위라고 그러고 이 기사가 그냥 나머지 김병준하고 김한길까지 해서 동급으로. 3인 중에 한 사람으로 동급 취급을 해버리니까 순간적으로 화가 나버린 것 같아요. 아니 그것 갖고 화를 낼 일은 아니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은 네. 캠프에서 그렇게 무슨 3인이 공동으로 동렬이다 네. 이게 얘기한 게 아니고 분명히 그렇습니다. 윤석열 후보 측에서는 총괄은 김종인 전 위원장이 하고 총괄 선대위원장 밑에 네. 상임선대위원장 있고 그 다음에 공동선대위원장이 그렇습니다. 있는 걸로 이렇게 네. 쭉 설명을 했잖아요. 예, 그 수직적 구조입니다. 사실. 예. 네. 그러나 언론에서는 네, 네. 마침 이름이 또 세 사람이 삼김 아닙니까? 김씨니까 네, 네. 뭐 삼김 제재다, 삼각편대다. 네. 언론에서 그렇게 쓰는 것 자체를 가지고 윤석열한테 화를 내면 안 되잖아요. 그건 뭐 언론이라는 게 또 그렇게 프레임을 잡고 네. 또 네이밍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두 사람 위상이 네. 김병준 같은 경우는 그 우리 국민의힘 전신에서 그 비대위원장을 했잖아요. 네. 당 대표급이고 김한길 같은 경우도 이제 민주당이 대표 출신이다 보니까 네. 이제 국민들이 동렬로 인식을 할 수도 있다. 이렇게 해서 기분이 좀 이 상했을 것 같기도 해요. 이제 김종인 대표 입장에서는 그렇다고 해서 그걸 가지고 그렇게 해서 비토 놓을 거는 아니었던 것 같은데. 그럼요. 그걸 가지고 어떻게 비토를 대의가 있는 것이 정권교체라는 대의지. 아니 이 선대위가 무슨 김종인 위에서 있는 겁니까? 제 생각에는 쌓였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뭐 단순히 이제 김병준 케이스도 있지만 네. 이제 이렇게 해서 삼각편대 나오니까 또. 노여움이 폭발했을 수도 있겠지만은 그동안 쌓인 것 중에 하나가 권성동 그러니까 윤석열 후보의 최측근인 권성동을 사무총장에 임명을 해버렸잖아요. 예. 이렇게 함으로 해서 자금 집행권이라든지 보궐선거 공천권이 또 날아가 버린 거잖아요. 만일에 본인이 그 위시 리스트에 올라가 있었다면 이제 그래서 이래저래 뭐 되는 일도 별로 없고 원하는 대로 잘 안 되고 여기다가 이제 그 불을 끼얹은 게 결국 언론에서 삼각편대,
3인 선대위 해버리고 국민들이 볼 때도 다 당대표급이잖아요. 예. 그래 놓으니까 삼각편들어 가나 보다 하니까 순간적으로 그냥 화가 나버렸던 것 같습니다. 아니, 뭐, 정치를 하루도 번 해보신 분도 아니고, 하루 이틀 해보신 분이 아니지 않습니까? 수십 년간 비례대표로 5선을 할 정도의 경륜이 있고, 연세가 지금 80이 넘어가고 그렇습니다.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분이, 이런, 어떻게 보면 좀 사소한 문제일 수도 있는데, 맞습니다. 원칙적인 합의를 했다가, 합의했는데. 그것을 뭐, 언론에서 이렇게 저렇게 보도를 했다 해서, 기분이 나빠가지고 깨버린다든가. 그렇죠. 이런 것은 정말 목리 중에 목리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 김민희 더군다나 그런 것에 위원장님, 대해서 지금 그 김병준 씨의 합류 문제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도 그렇게 당에서는 이영수 수석이 발표를 했으면은 그 당시 아니라고 해야 할게 그렇죠. 아닙니까? 네, 더군다나 맞습니다. 윤석열 후보가 김병준 전 위원장을 사무실까지 데려간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만큼 정치력을 발휘한 거예요. 가서 머리 숙여달라.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본인도 그걸 양해를 했기 때문에 거기서 특별한 맞습니다. 이견이 없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뒤늦게 그 부분에 대해서 합의한 바 없다. 이렇게 나오는 것은, 사실 합의를 깬 거죠. 합의를 깬것 아니냐. 더군다나 이게 보통의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단순한 무슨 당직인 명이 아니고, 그렇습니다. 대선을 정권교체라는 엄청난 이 일을 지금 추진하기 위한 그 과정에서 선대위라는 가장 첫 번째로 꾸려야 할그 일이 원만하게 진행이 돼야 할거 아닙니까? 그 문고리 뭐 3인방인지 몇 인방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아무래도 윤석열 후보가 캠프를 차려가지고 경선에서 이겼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방금 말씀하신 그런 분들이 세를 모으고 그래갖고 이긴 거지 무슨 이준석이하고 김종인 그두 사람이 뭐 거들어갖고 이긴 거 아니잖아요. 맞습니다. 그런데 자기 마음에 안 맞는다고 해가지고 뭐 내치는 거그 사람들을 그런 자리에 임명하면 나 그만두겠다. 이게 무슨 어린애 장난도 아니지 않습니까? 조금 저 우리 김종인 대표님이 조금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쭉 행보를 보면 좀그 고수로 알고 있는데 또 어떨 때 보면 또 아주 유치한 협상 방식을 쓰기도 해왔었잖아요. 그동안 그렇게 하기도 했었는데 어쨌건 저는 지금 데드라인이 12월 6일이잖아요. 12월 6일인데 그 데드라인을 정해놓고 협상을 했을 때는 그 김종인 대표보다는 윤석열 후보가 좀더 유리한 입장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왜냐하면 김종인 대표가 별의 순간 전공자잖아요. 이 별의 순간이 지금 왔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순간을 다 해놓고 놓치고 싶겠습니까? 그러니까 뭐 밀당도 해도 어지간히 해야지 언제부터 밀당입니까? 맞습니다. 윤석열 후보가 검찰총장 그만둔 뒤부터 밀당을 해온 거 아닙니까? 별의 순간을 윤석열에서 무슨 최재형으로 옮기고 그렇죠. 김동연이로 옮기고 그래도 안 되니까 다시 또 윤석열로 돌아온 거 그렇게 된 아니겠습니까? 거죠. 결과적으로 윤석열뿐이 없는 그런 상황이 되니까. 더군다나 가장 그 김종인 위원장이 싫어하는 사람이 장제원 의원 아닙니까? 장재현입니다. 이번에 대해서도 저는 또 윤석열 후보가 왜 그렇게 집착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뭐 장제원 의원이 개인이 나쁘다든가 그런 게 아니고 그 아들 문제라든가 여러 부분에서 국민들 눈높이에 맞지 않지 않습니까? 좀 거칠죠. 거칠고 좀 무대포식이고 해서 적들이 좀 많습니다. 그래서 이럴 때는 전략적으로라도 좀그 요직이지만은 좀 숨어 있는 요직들이 있잖아요. 그런 많죠. 쪽으로 배치를 해도 되는데 드러나 보이는 후보 비서실장 자리로 그 인사를 고집을 한 것도 저도 이해가 안 갑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총괄 선대위원장하고 후보 비서실장이 긴밀하게 소통을 해야 되는데 그 김종인 그럼요. 대표 입장에서는 상당히 껄끄러운 거예요. 소통 김종인 자체가. 비대위원장 시절에 장제원 의원이 엄청나게 참 인신 공격적인 맞습니다. 그런 뭐 비난을 퍼부었지 그때 않습니까? 홍준표 아바타 역할을 했죠. 심하게 좀 했습니다. 심하게 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건 있을 거예요. 그 윤석열이 가장 어려웠던 시기에 함께 하면서 장제원 의원이 삼선에다가 산전수전 다 겪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기본적으로 메시지 생산도 할줄 알고 기본적으로 전략적 사고도 되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윤석열의 입장에서는 초기에 가장 신세를 많이 진 사람이고 그래서 어리맨으로서 윤석열이 끝까지 해주려고 한게 이런 화를 불러일으킨 게 아닌가 하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런데 윤석열 네. 후보가 검찰총장 시절에도 형님 리더십 아닙니까? 예, 또 의리다, 그렇습니다. 의리 리더십 아니에요. 예. 그러나 정치권에 와서는 여기가 무슨 조폭 세계도 아니잖아요. 그렇죠. 더군다나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맞습니다. 그런 정치를 하고 그런 접근을 해야 지지를 얻는 거예요. 이재명이가 그걸 안 하다가 지금 망한 거 그래서 아닙니까? 제가 이해가 안 가는 게 처음에 비서실장으로 처음에 장제원이 거명이 됐고요. 그런데 이제 그 VIP 미팅에서 장제원은 아니다 해서 건성동을 긴급 투입을 한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그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자금 집행권하고 보궐선거 공천권을 쥐고 있는 사무총장을 잡아야 되잖아요. 그래 놓으니까 그 건성동을 사무총장으로 보내고 그때 놓으라고 했던 장제원을 다시 후보로 고집한 거는 윤석열 후보도 이번 기회에 그좀 반성을 좀 해야 돼요. 그 점에 대해서는 윤석열 후보도 주변의 얘기를 좀 들을 필요가 있는데, 그렇습니다. 어쨌든 장제원 의원이 눈물을 흘리면서 윤석열 곁을 떠나겠다 예, 이렇게 이야기한 것은 잘한 김종인 거죠. 위원장의 네, 그러한 심경이랄까 그런 게 그렇죠. 뭐라는 것을 충분히 감지를 하고 맞습니다. 이런 상황 난국을 타개하기 위해서는 자기가 네, 물러서는 수밖에 없다고 판단한 거 아니겠습니까? 아주 그렇죠. 예, 맞습니다. 상당히 뭐 결심을 굳게 한것 예, 이 같아요. 그렇게 보면. 부분에서는 장제원 의원이 정말 이 탁월한 네. 이 결정을 한 거죠. 그렇습니다. 네, 왜냐면 후보한테도 도움이 되고, 후보한테 도움이 된다는 거는 정권 창출에도 도움이 되는 거잖아요. 내 하나 불살라서 그렇죠. 후보를 살리고 정권 창출을 할수 이게 있다면은, 선대위가 원만하게 그렇습니다. 출범할 수 있도록 네네. 김종인 총괄위원장 네. 이분도 다시 합류를 할수 있는 뭔가 명분을 준거 맞습니다. 예, 아니겠습니까? 명분을 준 거죠.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김종인 위원장이 오전에 네. 이 기자들과의 또뭐 광화문 사무실이 있으니까 들락날락 할때 예. 또 물어보지 그렇죠.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더 이상 정치 문제는 얘기하고 싶지가 않다. 네, 그렇습니다. 내 일상으로 회귀하고 싶다. 이 예. 얘기는 이제 정계 은퇴 선언이나 마찬가지 그런데요, 합류 이분이, 거부 차원을 넘어서 예. 그런 선언 근데 아닌가 김종인 이렇게도 대표가 그동안 보여지거든요. 해왔던 거를 보면, 이런 게 일상적이었습니다. 치고 빠지는 게요. 아, 치고 빠지기. 네, 일종의 그래서, 치고 빠지기다. 예, 선대위 합류의 선을 그으면서 더 이상 정치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싶지 않다. 내가 확신이 서지 않는 일은 안 한다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나중에는 말을 바꿉니다. 내가 확신이 섰다. 이렇게 되거든요. 그때는 쓰지 그래서, 않았는데 이게 지켜보니까 썼다 이 그렇습니다. 얘기입니까? 그래서 저는 12월 6일이 되기 전에 반드시 김종인 대표가 이 총괄선대위원장으로 복귀를 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김종인 대표는 절대 모처럼 만에 찾아온 별의 순간을 놓치지 않을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어쨌든 김종인 위원장도 그렇게까지 얘기를 하고 그것은 언론한테 얘기하는 것은 바로 국민한테 하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네. 본인의 신뢰성의 문제도 있는 건데 그렇기 때문에 언론에서는 김종인과 윤석열이 바탄 상태다. 또 선대위가 좌초된 것 아니냐. 또 윤석열, 김종인 관계는 끝장이 났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왜 제가 일상적이라고 하는가 하면요. 우리 당의 비대위원장을 1년 동안 하셨잖아요. 그리고 나서 당을 떠나면서 입에 담을 수 없는 악담을 좀 하셨거든요. 그리고 아사리판이라고 나서 그러죠. 아사리판. 아사리판이라고 하면서 절대 악담을 돌아가지 했는데 않겠다 그렇죠. 돌아오셨잖아요, 또. 그러니까. 그러니까 보통 일상적으로 하는 그런 말씀이시기 때문에 저는 반드시 돌아오셔가지고 총괄선대위원장직을 성실하게 성공적으로 수행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윤석열 입장에서도 뭐 김종인 전 위원장이 자기 뜻대로 이렇게 안된데 대해서 뿔이 났다고 한다면은 예. 윤 후보도 김 위원장의 지나친 몽이랄까 네.
또 지나친 그뭐 파워 게임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만은 예. 어쨌든 자기 위상을 생각하는 게 너무 과도하다고 한 부분에 대해서 네. 화가 좀난게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들어요. 그런 것도 있고요. 캠프 일각에서 벌써 이런 겁니다. 그 김종인 대표가 사실은 큰 그림을 그릴 줄 알고 대 이재명 대 민주당 투쟁 전선에서 메시지 생산을 성공적으로 정말 탁월하게 잘하시거든요. 이제 그거는 논외로 하고요. 그냥 캠프 일각에서는 계속 몽니를 뿌리니까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플러스 되는 것이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은 그렇다고 손을 놓게 되면은 마이너스를 볼까 봐서 불안하잖아요, 후보 입장에서는. 그렇죠. 네. 또 김종인 전 위원장이 밖에 있으면 입을 다물고 있겠습니까? 그렇죠. 맞습니다. 그러나 윤석열 후보도 일단 개문발차를 한거 아닙니까? 예, 22일 날. 개문 발차한 거죠. 예. 네, 맞습니다. 그리고 윤석열 후보 입장에서도 후보는 난데 네. 그런 생각이 있을 거고 선대위 구성에 전권 후보가 갖는 네, 겁니다. 후보가 갖는 겁니다. 그걸 왜 김종인 위원장이 다 갖겠다 하느냐. 예. 그건 타당하지 않다는 예,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그건 것 같고, 욕심입니다. 이런 상태로 계속 김종인 위원장은 몽니에 끌려 다니다 보면은 선대위에도 참여할 수도, 언제 또뭐 마음에 안 든다고, 나 그만둬! 네. 이렇게 할지 모른다는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차라리 이번 기회에 손절을 하든가, 예. 아니면 뭐 알아서 들어오세요. 들어오기 싫으면 말고. 뭐 이런 쪽까지도 생각하는 거 아닌가 하는 관측들이 있어요. 이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그 논리가 그거거든요. 그냥 캠프에서는 지금 화가 나 있잖아요. 아, 플러스가 되는 것이 많지 않은 분인데, 이게 나가게 되면 마이너스가 될까 봐서, 그것 때문에 또 승리를 놓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최선을 다해서 캠프에서는 공을 들여야 되고, 자존심이 강한 분이잖아요. 그래서 이준석 대표를 보내고, 그 다음에 측근인 임태희 실장하고 소통을 잘하고, 마지막에는 윤석열 후보가 예를 다해서 다시 모셔오는 걸로 해야죠. 그리 되면은, 오늘 기자들이 물었습니다. 윤 쪽에서 찾아온다면 맞이할 건가 하니까, 그에 당연히 이 대화의 문은 열려 있다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협상의 여지, 그 결과는 되게 저는 뭐 긍정적으로 봅니다. 그런 측면에서. 근데 지금 무슨 협상을 할 필요가 있는지 저는 의문이고, 예. 물론 뭐 윤석열 후보도 며칠 생각을 하시겠다니까 네. 기다리고 있겠다. 물론 네. 그 합류 가능성을 열어는 놨어요. 그렇죠. 또 말씀하신 대로 윤석열 후보도 그동안 김종인 위원장하고요. 많은 소통을 해왔지 않습니까? 또 예. 큰 틀의 그림을 같이 맞습니다. 그려왔고, 네. 그런 상황에서 김종인 위원장이 돌아설 경우 타격이 클 수밖에 당연히 없는 거 크죠. 그 심리적인 아니겠습니까? 것도 큽니다. 예. 후보가 가지는 심리적인 그 임팩트도 상당히 다만 크고요. 지금 상황으로 봐서는, 장제원 의원이 뭐 비서실장 내정자로 이렇게 알려졌다가 어쨌든 뭐, 본인이 윤석열을 떠나겠다. 마크로 빠졌고. 그런 정도만 해도 충분히 명분을 준것 명분을 아닙니까? 만들어준 거죠. 예. 장제원 의원이 명분을 만들어줬고, 그래서 그냥 시간을 뭐 오래 끌건 없고, 뭐 그렇게 가는 게 좋고, 또 김종인 대표 입장에서도 보면은 사실은 별의 순간을 잡아야 되는 게, 이 순간을 놓치잖아요. 그러면은 갈 데도 없어요. 이재명한테 가면요. 이재명 쪽은 우리 김종인급에 해당되는 고수들이 한 100명은 있습니다. 거기서 받아줄 리도 없고, 그게 그리고 갈 수도 없는 거지. 안철수하고는 하야할 수 없는 적의 관계잖아요. 그러니까 김종인 대표도 결국 퇴로도 없는 분이기 때문에 이제 그걸 이제 캠프에서도 알고 있죠. 알고 있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계시면은 안정감이 있고 안 계시면은 불안한 거고 그렇다고 한다면 모셔야죠. 그래서 마지막에는 설득을 많이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고 윤 후보가 다시 한번 더 예를 갖추어서 모셨으면 좋겠어요. 임태희 네. 전 실장이라든가 비중 있는 분들이 중간에서 뭔가 화해를 할 것도 없지만 네, 하이라 어쨌든 것도 없습니다. 윤 후보와
김종인 위원장 간의 접점을 예. 모색해내지 않겠느냐, 이렇게는 생각은 됩니다마는 네. 12월 6일로 선대위가 출범하는 것으로 이렇게 못을 박아놨고, 네. 뭐 정식 그때 출범을 하는 것이고, 이미 이제 임명 절차에 들어갔지 않습니까? 그렇죠. 최고위에서 의결을 또 네, 해야 하니까. 맞습니다. 네. 그런 절차들이 있는 거 네. 아닙니까? 그래서 절차 지금 남아있죠. 총괄선대위원장 자리를 비워놓고 예. 개문발차를 한 거예요. 맞습니다. 문 네. 열어놓고 네. 언제든지 오시면 타세요. 네. 총괄위원장 자리 비워놨으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다소 좀 시간이 걸리지 않겠나 하는 생각도 드네요. 두분다 사실은 대의를 생각하면 되거든요. 정권 교체라고 하는 시대적 소명을 생각하면은 충분히 합의한 대로 갈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지금 이 중간에 그 탁월한 협상가인 임태희 전 대통령 실장이 있기 때문에 좋은 결과를 믿습니다, 저는. 김병준 위원장은 뭐 정책 부분에서도 역할을 하려고 하고 그렇죠. 있고, 노무현 정부에서 청와대 정책실장을 했지 정책실장이었죠. 않습니까? 그것보다는 더 이제 집권 이후에 예. 청사진을 그리려고 하는 거죠. 그렇죠. 그런 예. 부분에 있어서 윤 후보도 좀 평가를 하고 있는 거 맞습니다. 아니겠습니까? 네. 집권 이후에 제대로 안착을 하고 나라를 제대로 끌어가기 위해서 그런 청사진을 미리미리 네. 준비해 놓으면은 이런 문재인 정권과 같은 혼란은 안 오지요. 맞습니다. 지도나 다름없는 거 김병준 아니겠습니까? 상임위원장이 그런 기능이 있고요. 김한길 전 민주당 대표 같은 경우는 사실은 그 별동대 조직이거든요. 새시대 준비위원회 위원장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별동대 조직은 후보 직속으로 항상 있어 왔기 때문에 사실은 뭐큰 문제가 없습니다. 큰 문제가 없고 다만 이제 민주당이 당대표 이제 경력 때문에 더 어텐션을 좀 받는 건데 이분도 나중에 예를 들어서 윤석열 후보가 대통령이 됐을 때도 여소 야대 정국을 이대로 풀어갈 수는 없잖아요. 정계개 개편이 요구될 때 김한길 대표 같은 분이 민주당 대표 출신이니까 일정 기능을 할수 있다고 보거든요. 미리 다 미래를 보고 준비해가지고 그림을 그려가는 거죠. 네. 어쨌든 지금 김종인 총괄 선대위원장이 합류를 거부하면서 선대위 출범이 이렇게 파탄 지경으로 가는 거 아닌가, 네. 이런 우려와 걱정이 많이 있었습니다만은, 장제원 의원이 네. 자기 희생정신을 발휘를 그렇죠. 했기 때문에, 맞습니다. 또그 가운데 임태희 전 실장이라든가, 측근인 정태근 의원 등, 이런 분들이 또 중간에 김종인 위원장과 윤석열 후보 간에 잘 거주 중 조정을 해가지고 원만하게 선대위가 출범을 하도록 같이 기원해 보도록 하시죠. 네, 저는 믿습니다. 11월 6일 전에 반드시 합의한 대로 복귀해서 우리 윤석열 후가 12월 6일부터 명실상부하게 순항할 걸로 생각합니다. 그 문제는 그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네.